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구약 성경 310페이지 제 성경의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신약 신명기 30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안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끝에 가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2017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잘 지내다가 이제 2018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에 얽매여서 2017년, 18년을 이렇게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이 없이 저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희들이 읽었던 신명기 30장 또 15절서부터 20절의 말씀과 또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또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2018년에 저희들의 그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생성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나를 이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의지하면서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진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다 자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아멘.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점 주님을 의지하고 서사오니 성령께서 꼭 붙들어주시고 아멘.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막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호해주시고 아멘. 주님의 임재에 저희들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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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서부터 20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비교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우리가 측량을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겨우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 알고 그리고 또 깨닫고 또 순종하고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걸 피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식으로 갈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 그 일대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personal relationship이 생겨줘야만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작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이 안 믿어지던 것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머릿속으로 알던 것을 이 가슴속으로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아멘.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좋은 것 또 그 은혜로운 것 사랑스러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죄하고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죄하고 공존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계신 데서 항상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하니까 내가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지성소 안에 그 제사장이 그 모든 그 결례를 다 마치지 않고 들어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즉사.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제사 지낼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그 몸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고백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죽으면은 그 밑에 옷을 입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 밑에 방울이 달려가지고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그러면 살아있고 그것이 가만히 있고 그냥 소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걸 끈을 가지고 이제 잡아당겨서 죽은 사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주 엄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은 좀 너그럽게 은혜롭게 봐줄만도 하신데 그런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세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등을 돌리세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빨리 회개하라. 빨리 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고 은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omnipotent, omniscient.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소리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성경에서 구약에 신약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쓰신 것이 이게 성경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거를 지혜 있는 자는 아르마치라 수수께끼로 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께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아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간의 타임라인의 도메인에 우리가 저촉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쫙 한꺼번에 다 같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가다가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톡톡 쳐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줘서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럼 자꾸 내 고집을 가지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거의 6천년 동안을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조상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후세까지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밖에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훨씬 넘어서 우리의 옛날 조상서부터 우리의 먼 훗날 그 후손까지 같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는 요 짧은 요 70 길어야 80 이걸 가지고 여기서 연연하지 말고 그 후에 너희가 나같이 이제 eternal life를 살 텐데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그렇죠. 예,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에요. In the beginning God. 근데 그 God이 어떤 God이냐 하면은 Elohim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하나님이야. 멀리 있는 하나님. It's so far away.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야. 1장, 창세기 1장에 전부 다 그런 하나님만 나옵니다. God, God, God.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2장 4절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게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여호와, 그 제호바라고 영어로 부르죠. 제호바, 야훼라고 그러면 야훼. 예? 영어로 하면 the Lord. 우리 말로는 그냥 주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야훼라고 하는 제호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호바 라파. 여호와 라파 하면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샤마, 여 주님께서 그 righteous,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 banner 이기셨다는 banner.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그 쭉 다 붙습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런 여호와 단계가 되죠. 아멘.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God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님. 그 신약에 와서는 그 주라고 하는 그 뜻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그 헬라 말로 쿠리오스라고 그런 단어 쓰는데,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그리고 나에게 붙여줬을 때 내 주인이 내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노예는 주인의 그 소속물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의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고 팔고 그래요. 주인이 기뻐하면은 노예에게 마음대로 자유인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노예는
그 주인을 보고서 주님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The Lord, curious.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제가 오래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몸종이라고 그래요.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bond servan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이 돼서 마치 옛날에 이몽룡과 이방자, 이도령과 이방자의 관계. 그 다음에 춘향이와 그 다음에 향단이의 관계. 옛날에 그 양반집에서는 꼭 그 몸종이 따라다녀. 그래서 그 몸종이 따라다닐 때, 결혼을 하면은 몸종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몸종이 됐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기침을 하면은, 아, 저 주인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구나. 물을 달라고 그러는구나. 아니면 추우니까 옷을 갖다 달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그 몸종은 알아요. 그 반들 서번트라고 그래요. 반들은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내 그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으니까 주인의 마음을 종이 압니다. 이것을 the Lord 하고 다음에 그 slave 그 노예 하고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부르세요.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예수님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그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진 그러한 자녀다라고 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보면은 그 출애굽기 34장 그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좀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이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성품이 이렇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I am the Lord, Lord, Lord 하면서 I am the merciful, I am graceful, I am the long suffering. 그 다음에 mercy and truthful. 하나님의 그 속성을 주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사랑이 많고 은혜롭고 인자할 때는 끝이 없지 이렇게 인자롭지만은 내가 악을 볼 때는 반드시 그 악을 내가 제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책에 조상의 죄를 우리가 자르고 끊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이유가 그 중요한 것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조상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뭐 무슨 삼촌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전부 다 무당집에 가고 점쟁이집에 가고 그리고 뭐 또 가서 다 제사 지내고 한 이런 그 우상을 섬긴 이런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피 속에.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걸 그냥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알게 모르게 내 영 속에 그 영의 DNA에 그것이 섞여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특별히 그 여자들 경우에 이게 그 유산을 많이 하죠. 유산을 하는데 그게 우연히 뭐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면 뭐가 나쁘고 저쪽에 얘기하는데 그걸 히스토리를 쭉 보면은 그게 할머니 때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 히스토리를 체크해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DNA가 거기서 섞여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한 것을 디스커넥트를 시켜야 돼요. 영적인 그 악한 영들을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자르고 이것을 클린하면은 거기서 떠나요. 아멘. 거기서 떠나. 이거는 참 그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 이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게 하고 처리하고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멘. 이것을 사용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그 본문에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에게 세우신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언약 그 모든 그 율법의 그 토탈 넘버가 613개인가 15개인가 같은 그런데 이것에 대한 총 결론을 여기다가 그 컨클루션을 여기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의 생명과 그 다음에 죽음과 그 다음에 화와 복이 내 손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멘. 선택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게 내가 항상 앞에 있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이것을 사지 선택에 멀티플 초이스 너에게 주는데 그 대신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한다는 것은 꼭 붙으라는 거예요. 꼭 붙어. Hold on to him. Cling to him.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꽉 잡기도 하고 누순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블레싱도 하고 내가 컬스도 하고 이것이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붙들어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축복을 받은 백성인데 근데 이 말씀을 잘 지키질 못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 그 11절 그 14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입에 있으며 내가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은 즉 읽고 메디테이트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해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You can keep it. You can obey the words.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붙들고 읽고 나의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을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너를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헐라보다 결국 실패했죠. 못했어요.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적으로 더 위선자가 된 거지. 예수님께서 그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반드 서번트의 그 원리예요. 예. 내가 이것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반드 서번트에 주신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서브타이틀을 제가 적었어요. 주보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할 때 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2018년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굉장히 타이틀이 이제 그 큽니다. 이 시간이 다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게 원한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은 죽으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세퍼레이션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라. 예,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끝에 보면은 지옥은 하나님을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간 곳이 지옥이에요. 자기네들이 간 곳이 이제 머지않아서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이 마귀놈들이 이게 악이 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 이제 꾀고 미혹해서 그래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마귀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서 우리를 모두 구원으로 초청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느냐, 내 후년,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 아니면은 내가 시간이 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이제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로 right now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오늘이 바로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은 내 영혼에 대한 그 내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을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갬블 할 수가 없습니다. Don't gamble with your eternity. 내 영원한 내가 지옥을 갈는지 내가 천국을 갈는지 나의 영혼이 이제 두 길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장난하지 말고 seriously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안 믿는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 그만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안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가 진짜가 영원히 시작이 됩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노인네 우리가 그 아니면 그 아픈 사람들 우리가 옆에서 임종을 볼 때 그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힘이 약할 때 내 몸이 그 쭉 빠져나갈 때 그 보통 우리가 힘이 약할 때 눈꺼풀도 내가 들기가 힘들다 그러죠. 손끝 하나 까딱하기가 그런 힘이 없다고 그래. 힘이 쫙 다 빠져서 그럴 때 내 힘이 쫙 다 빠졌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영에서 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와요. 와서 그 영을 데려가려고 옵니다. 시꺼멓게 오고서. 그래서 그 임종 바로 직전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섭다고 막 이래요. 가라고 막 이렇게 손짓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보면은 그 장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는지 안 가는지 안다. 편안하게 아주 잠자는 듯이 웃는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옆에서 보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영의 임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그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말고 미리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 날까지 이거를 연기하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그 천국과 지옥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prodigal son, 탕자.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떠난 이후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양 9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으면 그걸 안 찾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그 한 마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난 인간 역사 6천년에 6천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참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때가 참회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뜻인데 그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차느냐? 오늘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죄가 관영할 때 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가 관영할 때 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대략 몇 가지의 아주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심판 때. 왜 하나님이 그러한 노아 때와 같은 그러한 홍수를 허락하셨어? 그래서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로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셨느냐? 그 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고 다 사람들을 죽이게 하신 그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사람이 악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합니다. 관영은 꽉 찼다는 얘기예요.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것을 시간을 계속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 거의 한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짓게 하는 그 기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커녕은 또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그걸 방해하는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을 쓸어버리자 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근데 내 후손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텐데 근데 내 후손이 앞으로 이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400년인가? 왜 300년이 아니고 400년인가? 왜 1000년이 아니고 400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알듯 모르듯한 그 해답을 거기 밑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로라. 똑같이 관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살았어요. 히위 족속, 뭐 아모리 족속, 여러 그 중에서 제일 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이 죄악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 죄악이 꽉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더 시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 성소부터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것이 이제 그 여호수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에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처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그 방법들.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아주 악하게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께서 책망하시는 그 화 있을 진정하는 그런 내용을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32절에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이 양을 채우는 것은 sheep 그 양이 아니라 이 그 quantity 이것을 꽉 채우는 겁니다. 죄의 양을 꽉 채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ll up the measure of your father's sin. 너희 조상의 죄를 제 아버지 죄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가 있는데 거기다가 너희 죄를 더 더해라. 또 꽉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꽉 차면 그다음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5년 후에 AD 70년에 싹 쓸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60만이 그때 다 대학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전세계로 퍼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죄악이 관영할 때 죄악이 꽉 찰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방해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죄를 계속 채웁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니라. To the utmost 최고의 그 죄가 이를 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저희들의 그 악한 것을 다 이렇게 더 채운다는 겁니다. 양을 채운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죽죠. 다 죽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Great Tribulation.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18장. 그 인치슴의 그 환란서부터 마지막 진노의 잔 때까지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 빨리 움직이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죄가 더 쌓여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더 쌓여. 자, 오늘 그래서 2018년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경에 남은 말씀들은 이제 곧 다가올 휴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그냥 공중에 임하셔서 그 다음에 준비된 신부들을 거기서 이렇게 쫙 들려오신다는 것. 성령이 그들을 독수리가 확 채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달아간다고 그죠. 그 사도행전 8장에 그 빌립 집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 때 성령이 그를 caught up 했다고 했어요. 확 잡았어. 그리고 갔어. 딴 그 우리말을 공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공간 이동. 그래서 여기 그 가든 그로브에 있다가 갑자기 뉴욕으로 싹 가버렸어요. 순식간에. 예. 그런데 이거는 평면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건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그 이후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대사로니까 그 4장 8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휴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환란이 다가와요.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들. 신천지가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의 그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2018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2018년이 이스라엘 독립의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48년 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나서 70년 만에 70주년이 된 거예요. 2018년이 이 70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가족의 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70명. 그 다음에 바빌론에 포로로 갔던 것이 몇 년이에요? 70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마지막 예언에 70주가 있어요. 70 weeks.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최고 종교 기관의 그 산헤드린 멤버가 70명입니다. 아주 굉장히 이게 우연 같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 이것이 지금 다 숨겨져 있습니다. 금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가장 큰 이제 일들이 좀 남아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언론과 주류 언론과 계속 싸웁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메이저 미디어들 CNN, NBC, CBS, NBC 그다음에 뭐 또 그 BBC까지 뭐 이런 그 언론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미국은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라고 보고 나서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런 그 움직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중동 평화 그 협상을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요. 프로포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동안 물밑으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자레드 쿠슈너가 지금 다니면서 아랍 국가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다음에 이집트하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12 국가를 다니면서 미국이 만들어놓은 그동안 92년인가 93년도에 그때 그 오슬로 그 프로포즈라고 해서 7년 동안 그 평화 협상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무의미해지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봄에 아마 2월 3월 때 그때쯤 평화 협상을 내놓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놓은 제일 반대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마무드 아바스가 제일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가 반대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시리아 이런 데들이 반대를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중동 안에서 파가 나눠집니다. 순위하고 시아이트. 그래서 이 중동의 그 시아이트는 이란이 주축이 돼서 터키하고 그다음에 시리아하고 그다음에 그 헤즈볼라 그 테러리스트라고 이것이 중심이 돼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집트하고 지금 비밀리에 이스라엘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우디에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의 이스트 제루살렘 동예루살렘 여기를 지금 꽉 붙잡고 있고 그다음에 서해안 그 웨스트뱅크 이쪽하고
그다음에 그 가자 지역하고 여기에 그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예, 그 마무드 아바스가 여기에 그 옛날에 야세 아라파트 그 후임으로 지금 제일 반대 노릇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그 터키하고 이란에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것을 지금 그 마부드 아바스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에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 테러가 있어요. 그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폭탄 테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그 자살 폭탄을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죽은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그 다음에 월급을 주고 하는 것을 사우디에서 합니다. 계속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월급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고 있어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월급 끊겠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먹고 살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들으려면 계속 받으려면은 그러면 미국 쪽을 따르라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인가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또 투표를 했었죠. 투표해서 미국과 또 아홉 나라만 조그만 나라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28개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몇 나라가 이제 기권을 하고. 그런데 그때 그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의 아바스가 거기 없었어요.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팔레스타인 아바스가 누가 어디에 있었냐면 사우디에 가서 거기서 그 사우디 왕자한테 똑바로 잘 들어라. 너가 돈 계속 받고 싶으면은 그러면 우리 얘기를 들어라고 그 설득을 듣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우디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이쪽에 그 순위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시아이트 쪽에 이란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터키와 그 다음에 그 시리아 레바논 또 그 다음에 예멘 여기까지 지금 한 대가 돼서 계속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란 쪽에서는 핵무기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돈을 엄청 많이 줘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핵무기를 개발 안 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사실은 뒤에서 다 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서 상당 부분을 북한이 가서 도와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미국을 이제 등에 업고 새로운 그 중동 프로포서 평화 프로포 피스 프리티를 지금 금년 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지금 금년에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또 지금 암암리에 제3성전을 지금 준비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성경적으로 이게 굉장히 마지막 때 가까운 일들을 지금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에서 지금 금년에 해야 되는 것이 그 UN과의 관계입니다. UN이 사실은 세계 단일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One World Government. 이 UN이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여태까지 많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UN 전체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미국이 됐어요. 근데 미국이 작년 말에 UN 전체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표를 던지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UN에 대한 예산을 2018년, 2019년 2년 동안 285 million, 2억 8,500만 달러를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다 뒤에서 다 붙잡는. 하여튼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비즈니스 하는 데 천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뒤에서 이제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대까지 그런 유엔을 상대로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에 하나도 없었어요.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일루미나티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이것을 참 우리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 중동의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동의 그 싸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자기네들 그 종교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민족적인 그 시아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수미하고 이거 싸움인데
2015년에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그 미국하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영국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합해서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라고 해서 2015년에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로켓 미사일 개발하는 것을 억제해서 이것을 이제 평화적으로 사용한다. 그 대신 미국에서 돈을 엄청 많이 주겠다라고 그다음에 2015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약속을 하고서 돈을 줬는데 작년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그 리뉴 할 때 그 연장 협정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국회에다가 이걸 던졌습니다. 나는 거부를 하니까 이걸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스톱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60일 동안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국회에서 지난 60일 동안 10월 달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회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60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이것을 해결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지금 공중풍 떠 있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것이 트럼프에게 넘어오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것을 이제 자기는 탈퇴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그래서 이란을 돕는 이것에 우리는 탈퇴하겠다.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오바마 대통령이 돈을 거기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란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예멘과 레바논과 시리아에 그 미사일 로켓을 만드는 기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8만 명의 그 시아 테러 분자들을 암암리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언제 다시 이제 그 폭발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예멘에서 거기서 로켓을 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리아드에 있는 공항을 폭격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그런 것이 작년에 그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언제 폭발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냐는 거죠. 그럼. 근데 이게 중동에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의 그 순위하고 시아트 이것뿐만이 연결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전 세계 강대국국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일하고 그다음에 경제하고 그다음에 종교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한국입니다. 미국이 북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도 그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죠.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서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게 압박을 넣어서 그래서 북한이 이제 중국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얘기를 들어서 핵을 포기하도록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그 로켓맨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싱크탱커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옵션을 놓고 각본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 뭐 전부 다들 이걸 북폭을 해라. 뭐 평창 올림픽 다음에 해라. 뭐 저거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그 전략 연구가들, 그 띵크탱크들이 네 가지 옵션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는 가서 거기다가 그들이 핵을 완성하기 전에 미리 가서 완전히 다 핵폭탄을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1991년에 그들이
클린턴 대통령 때 사인한 것을 이미 오래전에 파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것을 폭격할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가서 김정은이를 암살하고 그다음에 그 김정은이 뒤에 있는 그 장군들 그 강로들을 같이 한꺼번에 한 열댓 명을 다 죽이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다음에 모든 북한에 있는 군사 시설들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숨겨놓은 그 지하 그 벙커들 그다음에 그 미사일을 숨겨놓은데 그다음에 핵무기를 숨겨놓은 데를 거기를 샅샅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거기를 다 집중적으로 포기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자라는 것이 지금 세 번째 이 옵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옵션과 세 번째 옵션을 합친 겁니다. 김정은이를 없애버리고 독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싹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군사시설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 33살, 34살 되는 이 젊은 친구가 이 지금 그 paranoid schizophrenia 공포성 정신분열 환자라고 해요. 환자. 그래서 자기에게 이 그 조금이라도 이 위협이 되는 존재는 가차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그 정신분열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그 네 번째 옵션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바란 것은 자체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김정은이를 암살을 하고 그래서 그 암살한 사람에게 큰 헌상금을 많이 줘서 그래서 목을 따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할 때 그때 그 유럽과 미국에서 합동으로 이제 그 사이버 어택을 해서 거기에 컴퓨터를 완전히 다 스톱을 시키고 그리고 그 평양 전체를 완전히 까맣게 허감을 블랙아웃을 시켜버린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그다음에 미국 또 미군들 같이 이 드론으로 그다음에 사텔라이트로 해서 거기를 그 집중 조명을 하고 공격해서 거기 평양을 비롯한 모든 그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와 감옥소들을 다 이제 석방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모든 로켓 장사정포들을 집중 폭격하고 장거리 함포 사격을 통해서 항공모함과 괌의 폭격기를 총 출동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터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위 체제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그 계획들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중국입니다. 어떻게 이 중국을 이것을 설득을 시키느냐? 중국이 가만히 있느냐?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 반기를 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그 시나리오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미군이 그 38선 북쪽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중국 그 사우스 차이나 시 그 중국 남해역 남중국 해역 그쪽에 지금 그 바다에다가 중국이 거기다가 해상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허락을 해주는 조건 아니면 대만을 중국에다가 그것을 남겨주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중국하고 계속 지금 그 여러 가지를 옵션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그 UN에서 그 샹션을 해서 무역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그 인터내셔널 뱅킹이 딱 스톱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 북한에서 매년 약 한
10억 달러 내지 15억 달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란에 또 그 다음에 이게 북한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네들이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합해서 그 다음에 그 EMP라고 있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EMP 폭탄을 터뜨려서 그래서 이제 남한과 그 다음에 또 그 일본과 이런데 모든 사이버 어택을 전체적으로 스톱을 시키는 이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지금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여튼 이것이 아까도 그 창세기 15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간의 죄악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차간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거기 보면은 부패되고 corrupt되고 그 다음에 폭력, 살인, 테러 요즘 그들 뉴스에 보면은 이제는 집안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제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손을 보셔서 이것을 제거하시는 제일 가장 큰 그 죄악이 뭐냐면 그 동성애 LGBT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많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도 예루살렘에도 지금 LGBT의 그 동성애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악이 점점 더 양이 빨리 차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넨셜 그 레이스로 그냥 그렇게 그 비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곱으로 해서 이 죄악들이 더 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빨리 차간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죄악을 용서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끝없이 길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생사화복 생명을 택하는 이것을 때가 이제 다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생명과 복을 택한 자들이 바로 우리 신부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2018년도에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니 천사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곧 임할 날이 심히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기다리.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서 이 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면 사탄이 알아요. 그 사탄이 알면서 우리 신부 되는 사람들을 그 무척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고통 주고 공격하고 또 우리를 핍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조차도 알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요. 2018년도가 아주 그 액티비티가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알고 같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것을 우리가 또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더 능력이 있으신 생명과 그 다음에 죽음과 화와 복을 주님께서 두 손에 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명,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우리 2018년도가 작년보다 훨씬 더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2018년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면은 사실 엑사이트한 그런 2018년도입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예수님의 피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 말씀을 또 붙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한 새로운 능력을 주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높고 넓고 깊고 기은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2018년도에 열심히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교회 성도들과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